30분 동안 팀별 아이디어 회의를 잘 해오셨을 것 같고요. 1박 2일을 10년 동안 지켜주신 1박 2일의 원로단 세 분을 모셔서 그분들의 심사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로단 나와주세요. 이제 카메라 메인 감독님, 강찬희 감독님입니다. 날아다니는 사람 최지영이라고 그래요. 미스터 헬리베리. 마지막 분은 우리 국제의 심판. 게임 제목은 신과 함께입니다. 액션은 이렇게 팔로우 미. 액션과 의미 있습니다. 술 마신다는 게임 좀 각색한 거 아닙니까? 뭐 원래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근데 음악에서 벌써 감점 아니야? 나왔어요? 팔로우 미에서 이게 감점 아닙니까? 한 명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따라해서 신한테 인정받은 패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신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인정받은 패스입니다. 야, 말만 바꿨지 그 저거네. 뭐 산 넘어 이거 아니야? 산 넘어 그 팔로우 미. 오랑아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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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 갓! 빨리 빨리 아니야 아니야 할까 할까 마이 갓! 아 먼저 해도 돼 빨리 야야야야 어 총 같은 거 어 탈락되죠? 이제 둘이 남아서 하는 이런 게임입니다. 노안이라서 잘 못 봤어요. 안 돼요. 너무 멀리서 하셨고요. 저게 더 재밌는데? 더 재밌는데? 네, 심사위원의 그 노안 거리보다 넘어섰다. 탈락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탈락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탈락의 원인. 여섯 팀 힘내세요. 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정말 거지 같은 소리 보겠습니다. 아, 홍평이야, 홍평. 아, 정말 이거는 와,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야, 알겠으니까. 네. 이게 영화 넘겨주세요. 김진호 씨 실망입니다. 난 재밌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감사합니다, 감독님. 역시. 네. 꼭 한번 그 술. 감독님 말씀은 지금 술자리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네, 네, 술 먹죠. 술 하면은 신나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1번이었습니다. 니네 봐봐 이제. 재밌었어. 게임 이름은 등골 스트레칭. 실내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사를 몇 가지 씁니다. 이거 많이 봤던 거잖아요. 이게 노래에 맞추는 거예요. 예. 기본 세팅이 일단 표정이 일단 웃깁니다. 표정이 일단 웃깁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저기서 이제. 자, 요거를 이렇게 했다가 시작하면은 여섯 명이 딱 봅니다. 그럼 저걸 맞추는 거예요. 노래에 맞추는 거지. 무슨 노래야, 저게? 맞추는 거야, 한 명이. 맞춰봐요. Like it! 트와이스 라이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 김준호 씨랑 이거 한 번만 좀 해줘요. 동민이가. 어 뭐? 자 시작. 자 무슨 노래예요? 뭐야 이게? 이걸 두 분이 모르죠? 오해는 하지 마. 이런 저 안 듣고 있지. 내 귀 말해봐. 나는 해. 두 분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어? 좀비. 아, 좀비야? 이거야. 어? 두 분이 부른 노래도 몰라요? 두 분이 부른 노래잖아요. 불렀잖아. 오늘 왜? 지금 들려주셨던 곡 좀 소개 좀 했어요.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등골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네. 네. 아, 잘 봤습니다. 일단 추운 겨울에 실내에서 한다는 그렇죠. 컨셉이 네. 제일 좋고요. 그리고 표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딸 수 있게끔 그런 네. 상세한 내용까지 설명이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아, 100% 실내 게임을 준비해왔습니다. 역시 아들. 바로 눈지 닥치라는 게임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눈 가리고 지압화 걸으면서 냄비 뚜껑 위 탁구공을 지키기라는 게임입니다. 눈짓 박수. 눈짓 탁지. 아 이거 아까 그거 했잖아. 그건 뭐야? 그것도 써? 야. 아 그거 써야 돼. 그 모자 맞춰야 되네. 아 저 뚝배기 쓰는 거야? 어, 안 보여. 나 왼손잡이야. 왼손잡이. 아 이렇게. 네. 오케이. 해보세요. 자 준비. 아 뚝배기. 아 뚝배기. 근데 진행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섯 명을 다 언제 저거라고요? 이게 게임이 진행이 돼. 여기까지인가? 아이고, 끝인가? 아이고, 아이고. 청소년. 야, 청소년. 진행이 안 됩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우와. 이론적으로 들었을 땐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았어요. 약간 탈락 후보에 약간은 높다. 아우, 이거 예능에서 너무 혹평이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탈락을 하거나 뭐 전화는 얘한테는 없어요. 얘한테는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왔어. 그냥 잘못 알고 왔어. 아, 여기 투표를 안 하세요? 세 분 투표를 안 하세요? 한 표요. 여기 다 아니 중에 저희 한 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아, 저희 한 표가 소중합니다. 저희 한 표가. 네, 모든 말씀은 저는 수용합니다. 예예. 예. 제 게임은요, 뭐 브리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제목은 플레이 싹스. I say play, you say sucks. Play, sucks. Play, sucks. 왜 sucks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무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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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예. 아, 왜 그래. 자. 저건 진짜 최악이다. 너무 춥다, 너무 추워. 거기다가. 아, 여기 발로 거는 건가 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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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잘 보세요. 일단 총알은 10개입니다. 이거 이렇게 얼었어. 총알은 10개고요. 과연 몇 개나 성공시키는지 그게 일단 관건입니다. 이 물은 좀 차가울 수 있는데 예,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예. 와, 나 입수했는데. 이거를 떼끼를 껴요. 떼끼를 껴서 여기다 넣고. 아웃동시켜. 자, 이렇게 휘 젖습니다. 총알. 총알이 젖어 이렇게 젖어가지고 자 이게 상당히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문제야. 아! 시뮬레이션이 문제야. 예예예. 근데 하나라도 걸어야 뭔가 좀 실용성이. 근데 이게 걸릴 겁니다. 네가 만들고 하나도 못하면 어떡하냐. 아, 그리고 쥐가 나요. 쥐가 나요. 그래서 한겨울에 강원도에서 하면 이게 날아가다가 얼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 좀 해주니까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양말보다는 이런 반바지가 낫다. 이거 괜찮네요. 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지만 괜찮았습니다. 플레이 싹.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탑3야. 예, 예. 쥐 장난 아니야. 요거랑 아까 그 준영이가 했던 거 지압하이랑. 오빠 갑자기 걱정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본룰은 선 정해놓고 저기까지 가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가는 사람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안대를 끼고 장애물을 탈출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뺏겼잖아. 아니, 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지압 선수하면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가져와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물. 저 지압 가져. 와, 이거. 이거 뭐야, 준영이 거랑 쿠폰이 거랑 다 갖고 왔네. 야, 너 혹시 이거 짤 때 옆방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들고 있었니? 다트. 다트. 안 끼고 다트. 이거를 내가 안대를 놓으면 물을 어디다 갖다 놔. 오케이. 물을 하시오. 오케이. 내가 봤을 때 못 가. 어차피 탈락이에요. 준비. 시작. 뭐야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고?
너 보이지? 안 보여. 다 보여 저거. 밑에서 보이네. 안 보여. 진짜 보여. 진짜 보여. 내 울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저게 뭐야? 진짜 재밌어? 아, 일주일 어떻게 가냐고? 야, 이건 너와 같은 게 있는데. 와, 아, 왼쪽 좌회전, 좌회전.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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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보이는데. 됐다. 아, 이거 지금 풍선에다 쌓이죠. 아니야, 풍선에다 쌓이죠. 풍선에다 쌓이죠. 아니야. 자, 하나 더 주워봐. 너무 못 만들어져, 얘들아. 이건 좀 봐야 되겠다. 좀 봐봐. 여기. 아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딱 덮고. 아니야, 덮고. 그렇지. 아! 이제 시간을 재는 거죠. 야, 이거 걸리겠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싸우고 난리 나요. 시간 때문에 중간중간에 미션을 했네 안 했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판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는 아웃사이 쉽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종류를 따라가는 게 팔로우 게임입니다. 설마요? 진지박 침묵의 박깨기 조용! 박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데시벨이 높은 1등이 웃음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 탈락하고요. 웃지 않아도 소리를 내서도 탈락이고 이가 보여서도 탈락입니다. 아, 진짜 동구는 몰라도 동구 스태프들은 진짜 밥 먹이고 싶다. 애들이 워낙 착해갖고. 자, 저렇게 웃으면 안 돼요, 지금. 웃으면 안 돼요. 자. 안 깨졌어. 일단 해봐. 뭐. 어, 이거 여자를 때리. 어, 여자. 아, 이게. 자, 진행하실게요. 네. 자, 이가 보였으니까 이 친구는 탈락이 되는 거야. 탈락. 뭉신지하다 갑자기. 뭉신지하다 갑자기. 야, 너 탈락을 시켜. 너 이 보였으니까 탈락. 진지방으로 삼행질 한번 잡았습니다. 아이고, 삼행질까지. 자, 아니요. 그지같이 하지 마세요. 진짜. 미치겠다. 쥐. 지루한. 박. 박객입니다. 우와! 언제, 어린이 여러분, 쉬. 빙서 펜스에요, 빙서 펜스에요.